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주술회전도 끝났겠다, 주술회전에 밝혀지지 않은 떡밥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핑구에 대한 모든 거를 알려드릴까 해요. 핑구는 짜잔 여기에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처음 보죠? 여기 먼저 보여줄까? 여기는 제가 녹화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되게 뭐가 많아요. 이렇게 놀이공원에 가려고 준비했던 모든 출연자 멤버들의 옷이 있습니다. 하이진도 있고요. 여기에 민트초코도 있네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주령왕이들이 있습니다. 주령왕들? 주령왕들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죠? 얘는 이제 반주령왕이죠? 주령왕은 아니고 반주령왕? 근데 힘이 계승이 안 된 세 번째 권능. 권능이 이제 발동이 안 된, 계승이 안 된 거죠? 다리는 능나미한테 50% 남아있던 절반을 능나미한테 줬고요. 50%는 이제 핑구한테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50 이렇게 나눠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핑구에 대한 모든 떡밥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핑구의 떡밥은 작중에서 핑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핑구의 독백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독백 장면이라 하면 마음속으로 말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다리도 있었고 라테도 있었고 옥규도 있었고 다른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독백하는 장면들이. 근데 핑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떡밥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떡밥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좀 어려운 떡밥이라 그런지 아무도 못 찾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떡밥 알려드릴게요. 핑구와 다리는 많이 닮았습니다. 다리가 주술고전이 없었다면 핑구 같은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만든 캐릭터가 핑구였어요. 다리의 성격과 느낌을 다 똑같지만 만약에 주술고전이 없었다면 다리는 핑구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핑구 같은 역할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 번째 떡밥 31화를 보면 주저사의 아버지의 방이라고 나오죠? 그쪽 가볼까요? 주저사의 아버지의 방이라고 이쪽 방이 나옵니다. 이쪽 방 안에 들어가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의 정체를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심지어 라테가 떡밥을 알려줄 때 여기도 알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의 정체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신을 그린 겁니다. 주술회전 등장인물 중에 신을 본 존재는 딱 다섯 명 있습니다. 그 다섯 명은 로맨스쿠나, 다리 아빠, 다리 엄마, 형구, 핑구입니다. 여기는 형구, 주저사의 진짜 아버지의 형구 방이 진짜 맞습니다. 주저사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돈 게 아니라 진짜 방이 맞고, 이 그림은 핑구가 어릴 적에 신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 막 벽에 낙서하잖아요. 그것처럼 핑구가 낙서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떡밥을 알려드리면 주술회전 40화였나? 거기서 미호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미 거기는 후가 말합니다. 인드라의 공격에는 봉인이란 기술은 없다고 말을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럼 사실 용의자는 이미 나왔어요. 그 옆에 있던 핑구가 유력한 용의자죠. 그거는 핑구가 미호를 봉인했던 겁니다. 미호는 능력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주술회전 1대 미호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호의 능력이 너무 위험하고 본인한테 해가 올까봐 미호를 봉인시켰던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떡밥을 알려드려야겠죠. 바로 능남이입니다. 능남이는 주술회전 시즌2 1화 때부터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왔어요. 근데 한동안 엄청 많이 안 나오고 너무 뭔가 활약하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못 느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 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핑구와 마지막 전투, 능남이 덕분에 모든 게 잘 해결이 됐죠. 근데 능남이는 사실 1화 때부터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였어요. 다리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미 정해졌던 거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다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한 거잖아, 맞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해준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능남이가 핑구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미 핑구는 지쳐 있습니다. 엄청 많은 전투를 했죠. 처음에 매초와 생야와 전투를 하면서 이미 데미지를 조금 입었어요. 보이는 쪽으로는 나온 건 없겠지만 이미 매초와 싸움에서 좀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리와 싸움에서 엄청 많은 치명상을 입었죠. 심지어 다리는 죽으면서까지 핑구를 상처를 입히려고 했어요. 근데 핑구는 살았죠. 이미 많이 쌓여 있었어요, 데미지가. 그로 인해서 능남이가 핑구를 쓰러뜨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면 능남이는 핑구한테 처참하게 졌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길래 알려드리고 싶었고, 능나미가 왜 4대 주령왕인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능나미가 왜 4대 주령왕이냐? 첫 번째 주령왕부터 설명을 해야지 설명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령왕은 다리의 엄마가 첫 번째 주령왕입니다. 살짝 알려드리면 루멘스쿠나의 진짜 정체 아시나요? 제가 밝힐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미 말 나온 김에 밝혀드릴게요. 루멘스쿠나가 항상 다리한테 친데레 시즌 1때부터 다리를 죽이지 않고 알려줬어요. 다리의 감정이라고 속이면서 다리한테 접근을 하고 다리가 강해질 수 있게, 다리가 세상을 구할 수 있게 알려줬어요. 그 이유들이 여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위에 다리 아빠랑 엄마가 있어요. 다리 엄마가 1대 주령왕이에요. 2대 주령왕이 루멘스쿠나입니다. 이 둘의 사이가 무엇이냐? 남매예요. 다리 엄마의 친동생이 루멘스쿠나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 루멘스쿠나한테 부탁을 한 거죠. 다리와 생야를 지켜줘라. 아, 이거를 솔직히 제가 안 밝힐까 했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밝히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1대가 이제 다리 엄마고 2대가 루멘스쿠나, 3대가 다리, 4대가 저기 위에 있는 능나미가 됐습니다. 아, 이거는 내 떡밥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뭐 떡밥을 알려드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의 엄마는 현재 없는 상태고 다리 아빠만 어딘가에 살아서 숨쉬고 있죠. 어디에 계신지 몰라요. 그건 나중에 제가 비하인드 영상 하나 더 찍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음표 퍼센트는 몇 퍼센트인가요? 아... 이거는 저도 몰라요. 이미 1000%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 이제 물음표 퍼센트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싶어가지고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10000%라고 하면 10000%가 정답이고요, 100000%라고 하면 100000%가 정답이고요, 100000%라고 생각을 하면 100000%가 정답입니다. 주술의 전 시즌3 나오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해드릴게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즌3가 나왔다면 제가 방금 막 루멘스쿠나랑 다리 엄마 정체 막 이런 거 말 안 해줬을 겁니다. 그게 아마 시즌3가 나왔을 때 공개할 이제 그거였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리 엄마가 루멘스쿠나보다 강하나요? 여러분 중에 친누나 있으신 분들 많죠? 여러분 친누나랑 싸우면 이겨요? 지잖아. 그런 겁니다. 떡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밥 이미 많이 풀었잖아요. 떡밥은 많이 풀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떡밥들은 더 많겠지만 제가 그거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못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이상 떡밥은 여러분들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술의 전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술의 전을 진짜 엄청 오래 했어요. 역대급으로 많이 했죠. 시즌 1까지 포함해서 1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술의 전에 저도 진짜 정이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주술의 전에 정이 진짜 많겠죠. 저한테는 주술의 전이 진짜 너무 고맙고 제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게 노력해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사이버펑크라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펑크 사랑해달라고. 사이버펑크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술의 전을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바. (3세대) 언더스틸은 완벽하군. 지금까지 임무 결과는 성공 728회, 실패 0회. 예상한 것처럼 모두 성공이야. 임무대로 내일 00시에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와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휴식 모드.